이거 클래식 아니야,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의 한 장면입니다. 아, 이 영화 문제는 뭐. 이 장면에서 나오는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아, 이게 설마 그게 문제라고? 당연히 알지. 아, 진짜? 보기 주세요. 노래. 나에게 넌, 너에게 난. 너에게 넌. 이거 헷갈린다. 아, 헷갈린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나에게 넌. 나에게 넌. 어, 이게 헷갈린다. 뭐죠? 이게 자탄풍, 자전거 탄 풍경 노래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나에게 넌 이렇게 하면서 시작해요. 아니야. 너에게 난 어? 해질녘 노을처럼 너? 이거지. 나 와 맞아 파란 것 같아. 근데 제목을 다를 수 있어요. 그 갑자기 헷갈리네. 아니 라디오 DJ잖아요. 나, 이거 소개 안 했어요? 아 이거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이요? 우리 라디오 큐시트에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나가 먼저였던 것 같아요. DJ잖아요 성규 씨도. 아 그럼 두 분 DJ한테 신청곡을 좀 보낼게요. 네. 저 강서구 염창동에 사는 김일중인데요. 비가 오니까 첫사랑이 떠올라서 노래를 신청합니다. 자탄풍의 아, 노래. 하셨는데 첫사랑이 또 떠오르셨어요. 아, 너무하네. 신청 취소할게요. 이거는 나에게 넌 너에게 난이 맞아요. 작사가라고 생각해봐요. 나가 먼저고 그다음 너지. 네. 맞네. 노란색이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너는 그런 의미라는 네. 거를 얘기를 맞네요. 아니 서로 넌. 사랑하는 사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120% 아까 자 환타 자 환타. 확실합니다. 아, 환타를 기억해. 아 진짜 믿어봐요. 확실해요. 누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너에게 전 파란색 같아요. 그럼 해요. 아니에요 노랑이에요. 자, DJ 할 때 확실히 그 문구가 떠올랐어요. 노란색인가 보다. 아 노란색 같아. 아 난 노란색 같아. 나 노란색 같아. 야 2대 1로 딱 맞는 거야. 야 2대 1이야. 지혜 씨가 하는 타임입니다. 지혜 씨가 하는 타임입니다. 문구가 떠올랐어. 노란색인가 보다. 노란 같아. 노란 같아. 내가 파란색이다 그랬더니 맞아. 막 지금 노란색. 더 이상 시간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지혜 선택은? 지혜 씨 선택이요. 저는 김종민 씨. 아니 지혜 씨. 자, 3, 2, 1. 나 믿지, 나 믿지. 노란색, 노란색. 왜 남의 판단을 믿어요, 지혜 씨는? 끊어, 끊어, 그냥 끊어. 끊어요. 선택은 노란색. 끊어. 나에게 넌, 너에게 끊어. 넌. 끊어.